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각의 이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의 주요 격전지에서 두 자릿수의 골든크로스 지지율 역선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 이야기를 과감하게 꺼내들었습니다. 이 골든크로스냐 과반이냐, 내일 국민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잠시 후에 이 판세 분석 전해드리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D-1 내일이 총선입니다. 사전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내일 본투표 때 꼭 소중한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야가 숨가쁘게 판세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당초 격전지가 50곳, 55곳, 이제는 60곳으로 격전지가 늘었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격전지가 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막판 결집하고 있다, 초박빙 양상의 격전지가 더 늘어나고 있다, 변수가 많아졌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결국 내일 본투표에 유권자들이 이 격전지 60곳에서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총선의 승패가 갈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각 당의 달라진 판세 분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피날레.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피날레 어떤 기사일까요? 민주에서는 단독 과반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에서도 민주당 단독 150몇석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과반을 저지할 수 있다라며 골든크로스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접전 지역 중에서 두 자릿대 골든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과연 민주당의 단독 과반이냐, 국민의힘의 골든크로스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초박빙, 한국일보 3면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초박빙, 앞서 경합지가 60곳으로 늘었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한국일보가 그 60곳 중에서 초박빙 전국 21곳을 추렸고요. 수도권은 14곳, 용산이나 분당, 갑 등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한국일보 등이 분석한 초박빙 중에 접전지역의 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초박빙 지역구는요,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의 접전 횟수가 3차례, 4차례, 5차례 이상 나온 곳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전천후, 중앙일보 8면입니다. 북한을 감시할 전천후 눈 띄었다는 거예요. 군이 정찰 위성 2호기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악천후와 야간에도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렸다라고 주장하는 정찰위성과는 차원과 격이 다른 우리 정찰위성 발사의 성공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돌직구쇼의 네 번째 키워드는 총선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총선 해시태그 공개합니다. 골든크로스냐, 단독 과반이냐, D-1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총력전 양상입니다. 오늘의 총선 해시태그는 D-1, 골든크로스냐, 단독 과반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총선 하루 전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청와대 대변인 문체부 차관을 역임한 박성기 전 차관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에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기현 변호사님,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을 선임 행정관 출신의 여선웅 전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에 따르면 경합지가 늘었다는 겁니다. 50곳, 55곳, 이제는 60곳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선거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과반을 가를 승부처,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국힘도 60곳, 과반가를 승부쳐. 민주당에서는 단독 과반 얘기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골든 크로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각 당의 대표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을 얘기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단독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을 두려워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12시간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12시간, 그 12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특정 국회의원이 다시 되느냐 마느냐, 누가 국회의원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절대로 정부 여당에 넘겨주면 안 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반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전국에 투표를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접전 지역 중 두 자릿수에 골든크로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분석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대로라면 153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서울 지역구 10여 곳 골든크로스 추세다. 민주당 부산 8곳도 해볼 만하다. 격전지를 55곳에서 60곳으로 국민의힘은 판단했고요. 민주당에서도 50곳에서 60곳에 달한다라고 격전지를 모두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에서는 130 플러스 알파, 민주당은 최대 153석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전지가 늘었어요. 그 얘기는 양당 모두 다 안심할 수 없는 선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격전지 60곳의 결과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 과반을 하느냐, 또 다른 정당이 과반을 하느냐도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격전지 60곳을 누가 더 많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과반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에서도 8곳을 해볼 만하다라는 민주당 관계자. 접전지 10곳에서 골든크로스,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격전지는 늘었다. 그중에 여야가 공이 꼽고 있는 격전지역에 마지막 공표된 여론조사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격전지 60곳 중 이곳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서울, 광진, 갑으로 가봅니다. 격전지 중에 격전지죠. 광진갑, 민주당의 이정원 후보가 45.5, 국민의힘의 김병민 후보가 45.0. 박빙의 지지율입니다. 지지 후보 없다와 잘 모름이 적어요. 지지 후보 없다가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진갑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양쪽 후보에게 총 결집해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 0.5%포인트 차이는 사실 통계적으로 치지 않는 정도의 차이. 차이가 무의미한 접전 양상.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양당이 꼽고 있는 서울 수도권 격전지 60곳 안에 들어가는 곳. 광진 갑의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이야... 박성희 차관님, 네. 청와대 대변인도 하시잖아요. 네. 60곳으로 격전지가 늘었어요. 여야 모두 막판에 각 당에서 분석하는 분명히 자료가 있을 텐데, 네. 격전지가 60곳으로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각 당에서 자신 있게 이곳에서는 우리가 당선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 이 선거가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격전지 60곳으로 늘었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막 지금 보셨던 광진갑의 저 지지율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60곳으로 격전지가 늘었다는 얘기는 이 60곳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예. 일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선거 몰라요. 모르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에서 10곳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그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공표되고 있지 않지만 각 당은 자당에서 지금 여론조사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걸 텐데, 지난번 선거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8석 얻었어요. 49석 중에서 8석 얻었기 때문에 10곳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강남 서초 지역을 제외하고 격전지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보여드렸던, 예. 광진검 여론조사는
지난주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돼서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였어요. 예예. 예. 그런데 광진갑은 저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지난주 저 여론조사가 실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국면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었단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바닥을 모를 정도로 계속 꺼지고 있는 상황을 이제 겨우 극복해가는 단계였었는데 지금의 여론조사를 똑같이 해본다면 제 생각엔 저 여론조사의 추이가 그대로 인정된다면은 김병민 후보가 역전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아, 저요 예. 판세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네, 제 추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흐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본다면은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세한 분위기 속에서 과반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국민의힘은 따라가는 입장에서 한 표라도 더 결집해야 되겠다고 네. 하는 이 양당의 좀 전략이 완전하게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상당히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은 뭐 저 민주당이 200석을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범야권이 200석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전망들 나오는데 저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전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좀 엄살 부리는 측면도 있고 민주당도 뭐 대놓고 그 얘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늘 그랬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언론에 모든 전문가들이 야, 역시 국민의 눈 무섭다. 국민 역시 현명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거든요. 일방적으로 한쪽에 몰아주는 선거는 지난번 180대 103을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이번에 저 21대 국회. 그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의석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났지만 전체적인 득표율 차이는 8%포인트밖에 안 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격전지가 늘고 있다고 하는 양당의 분석이 저는 뭐 정확하다고 믿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고 예. 그래서 마지막 승부처는 어느 편에서 더 많은 사람을 불러내느냐 하는 것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보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 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인식하는 그런 시간도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 조기현 부회장님 153석 그렇다면 민주당 단독 과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경합지는 60곳으로 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일단 목표죠. 안정적 단독 과반수 150. 1석을 계속 얘기해왔는데 어제 한병도 위원장이 2석을 더 높여놓으셨네요. 추세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대로 여론조사 공표 기간 6일 동안에 어떤 일이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60곳이 경합지라고 하면 그 사이에 어떤 민심의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는 단독과반을 못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53석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투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전례가 없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측정 특정직을 직접 언급하면서 투표 참여 호소를 지지층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다. 예, 왜냐하면 각 지역을 특정함으로써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서울 11개, 경기도 17개, 인천 3개 등등에서 전국에서 초박빙 지역을 지금 다 올려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 이 6일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이것을 상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지지층이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단독 과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각 지역을 특정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153석이 뭐 낙관하는 측에서는 뭐 넉넉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최근 경향은 분명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분위기는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경합지가 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예. 보수 지지도 분명히 결집하고 있고요. 민주당 지지도 뭐 상황에서 결집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최종 투표율과 그 투표율 투표한 분이 어디가 다 모여 있느냐 이게 이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을 거쳐서 오늘까지 하여간 총력을 다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기현 부위원장님 설명 듣고 박성규 전 차관님 설명 들으니까 확실히 지난주와 양당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거 승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진갑의 0.5%포인트 차이나는 그것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 과연 지금 이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저 광진갑의 여론조사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각 당은 알겠죠. 너무 궁금해. 그 결과는 채널A 개표방송을 통해서 최종 결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0곳의 격전지 중에 이곳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바로 이번엔 서울 동작을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 동작을 경합 나경원 후보가 48%, 류사명 후보가 43%, 이재명 대표가 현역 이수진 의원을 공천 안 주고 류사명 후보를 주고 지원 유세도 여러 차례 많이 가서 공들인 곳. 나경원 의원은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원 유세를 여러 차례 갔던 48대 43 오차 범위 내에 격전. 지지하는 사람 없다가 6%밖에 안 될 정도로 경합하고 있는 60곳 경합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서울 동작을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광진과 동작을 모두 다 이 한강을 따라서 굽이굽이 위치하고 있는 이른바 한강 벨트라 한강 벨트에 펼쳐져 있는 격전지를 어느 정당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서울 총선 승리 패배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이제 그 한강을 중심으로 보면 이제 강북은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예. 이제 민주당은 뭐 우세 지역 텃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도강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을 전체 놓고 보면 이제 강남은 어차피 뭐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까 강북이랄지 한강 주변의 벨트에서 몇 석을 가져오느냐가 서울의 어떤 판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북과 강남을 빼고 서울 한강을 중심으로 중심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작을 하고 광진갑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이전에 민주당이 승리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굉장히 박빙으로 치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네. 이제 판세를 알 수 없다는 거고. 그렇죠. 또 한강 벨트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하느냐가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과반 여부를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볼 때는 아니 광진갑을 딱 보면 이제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가 굉장히 오랫동안 갈고 닦고 왔고 민주당의 이정원 후보는 사실은 뭐 한 달 이쪽저쪽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박빙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작을도 마찬가지죠. 나경원 후보가 뭐 10년 이상 저쪽에서 텃밭을 가른 적이 아닙니까? 유삼영 후보는 사실은 뭐 부산, 경남에서 이제 갓 올라와서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그 공천을 줬는데 의외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오랫동안 텃밭을 갈구고 주민과 소통했던 후보가 우세하지 않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서울에서는 어떤 인물론도 굉장히 뭐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상당히 바람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념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우리가 지나온 이 일주 동안 바람이 동남풍이 불었냐 뭐 서북풍이 불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이제 광진 간만 보면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본 그 여론조사 전에는 차이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치고 올라왔어요. 그럼 치고 올라오면 거의 이제 동률이 됐는데 여기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조금 더 김병민 후보가 약진하느냐 아니면 서로 뭐 유야무야 계속 있는 상태냐 이제 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면 이정원 후보가 대세론으로 더 치고 나가느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정권 심판과 관련해서 좀 더 올라가느냐 근데 모른다 그건 모른다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골든크로스에서 김병민 후보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이 범위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이 살얼음판을 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관계자가 밝힌 접전지에서 골든크로스 현상 어느 지역에서 소위 골든크로스가 나타났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여야 모두 격전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 격전지 60곳 중에 이곳도 들어갈 겁니다. 서울 중성동을로 가봅니다.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양당 모두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 중성동을 박성준 후보가 43%, 이혜훈 후보가 41%. 지금 오차 범위 내에 접전.
접전 접전. 43, 41. 43, 41. 박성준 의원은 현역 의원이고요. 이혜훈 의원은 하태경 후보와의 경선을 꺾고 올라온 후보죠. 현역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경선 프리미엄이 있다. 서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2%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 역시 이곳 역시 한강벨트 접전지에 들어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봅니다. 서울 양천갑입니다. 민주당의 황희 의원 47.3. 국민의힘의 구자룡 후보 46.7. 와, 소수점 차이. 완전 접전. 완전 접전. 양천갑. 과연 이 지난 6일 동안 이 여론조사의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내친 김에 도봉갑도 봅니다. 안기령 49, 김재섭 40.3. 김재섭 40.3 대 안기령 49. 접전지 60곳에 들어갈 만한 접전지에 지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발표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들 살펴봤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A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홍익표 원내대표와 동행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속내를 털어놨는데 어떤 속내를 털어놨을까요? 들어보시죠. 범죄를 방어하겠다, 자기 살려달라 하겠다는 사람들과 맞서는 데 있어서 선명한 언어는 필요합니다. 이거 오히려 그동안에 이 보수 쪽 정치인들이 몸살이느라 그걸 제대로 안 해온 게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랬어요? 원치 않게.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 되고 싶은 건 없습니다.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저는 더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이 차량 이동하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선호 행정관님, 그 한때는 민주당 일각에서 아, 저거 미국 갈 거다. 네. 이준석 대표도 그랬죠. 아, 미국 갈 거다. 그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저희와 인터뷰에서 정치라는 무대에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 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무엇을 하고 싶은 건 있다. 뭐 이런 어떤 역할은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 무대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도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도 지금 이제 선거 국면이 이제 뭐 본격화되면서 본인이 이제 뭐 선거 끝나고 어디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이 실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끝나고도 뭐 총선 뭐 이기든 지든 자기는 무조건 계속 정치를 하겠다 이런 좀 의지를 조금 보여준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은 뭐 이번에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작년부터 어려운 국면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뭐 최근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어찌됐든 뭐 선거 국면 어려운 국면을 약간 유리한 국면으로 뭐 약간 전환시켰다 이런 평가는 좀 받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뭐 잠룡의 위치까지 약간 공고히 하는 건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선거를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뭐 그 일당 뭐 최근에는 뭐 원내 일당 아니면은 민주당 뭐 가반 저지 또 뭐 어디 발언에서는 뭐 200석 저지시켜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 상관없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본인의 약간 정치적 의지를 보이는 것이 뭐 길게 보면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의 선거 전략은 약간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그냥 뭐 객관적으로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저 인터뷰에서도 뭐 2조 심판, 범죄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집권 여당 뭐 여당의 대표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중도 아니면 무당층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선거에 계속 유리한데 그런 메시지는 던지지는 않고 계속 2조 심판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계속 약간 뭐 서초동 검사 이미지만 부각돼서 지금 어려운 민생에 국정운영 잘할 수 있을까 여당이 약간 이런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 약간 좀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터뷰 중에서 정치라는 무대에 계속 남아서 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이번 선거 이후에 이른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역할론, 검사, 잘나가던 스타 검사의 몰락,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한동훈의 몰락을 봤잖아요. 그러다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부활, 스타 장관, 이번엔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고 총선 이후에 과연 역할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 들어 계속 정치라는 무대에 남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할로 남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희 차관님? 정치 선배로서? 예, 이번 선거가 사실 어떤 결론으로 저 끝나든지 간에 이번 선거는 한동훈이라고 하는 보수 쪽에 걸출한 인물을 발굴한 그런 선거로 기억이 당연히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뭐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타났죠. 물론 똑같이 반복되는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평가를 달리하는 분들도 나오곤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저 정도로 국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저 말을 하고 이제까지 여의도의 어법과 다른 정치의 어법을 가지고 국민에게 접근하는 보수적 그 정치인들은 사실은 별로 보지 못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말을 참 잘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말에 힘을 아는 지도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치에 남겠다는 표현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 정치에 남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공공선을 위해서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서 일하기로 했다. 예. 아, 저 이런 표현 굉장히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정의와 상식이라는 나침판 하나를 들고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정의와 상식만 통하는 세상이라면은 그것이 보수의 세상이든 진보의 세상이든 그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거든요. 상식이 구현되는 세상.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그 지지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그동안 보수 쪽 정치인들이 몸을 살이느라고 선명한 경쟁을 하지 못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이른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이슈가 생기면은 몸을 던져서 정말 선명하게 극렬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는데 보수 쪽 인사들은 그러질 못했거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하나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싸움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하나 있었던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미안하지만은 공부를 안 한 분들이 많아서 싸우는 방법도 모르고 내용도 잘 몰랐던 방법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인데 저는 이번 선거가 뭐 이기는 선거가 된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의 앞날은 탄탄대로죠. 국민의힘에서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로 당연히 거론될 만큼 대통령감이다.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고요. 잠룡 중에 하나가 되면서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주자들과 겨루면서 대통령 선거 분위기를 달구는 그리고 크게는 그 다음 단계까지 볼 수 있는 그 대열에 분명히 진입하게 된다고 보겠죠. 그리고 하나는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103석이죠. 120석 이상 또는 130석 이상을 가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은 계속 살아날 것이고 그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당권 또는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중심체제로 예.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규 전 차관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선거 결과에 달렸겠죠. 냉정하게 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처럼 정치권의 중심에 서 있을지 그렇지 못하게 될지는 냉정하게 말하면 선거 결과에 달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저희가 동행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경제 문제다라고 꼽았습니다. 대파 얘기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의 핵심은 경제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평 고속도로나 뭐 명품백 문제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또 주가 조작 문제 등등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국민적 의구심만 증폭됐고요. 상당히 예. 파급력이 세요. 대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관리 실패. 이게 이제 국민들이 화를 난 거죠. 왜냐하면 대파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도 싸지 않았어요. 문제는 대통령이 가격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대파 얘기 언급했어요. 대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물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모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조인무 위원장님. 대파는 뭐 지금 그 홍익표 대표 얘기대로 상징이죠. 실제 민생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거시 경제 지표도 매우 안 좋죠. 최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무역 수지 개선이라든가 반도체 수출 성과를 얘기하고 있지만 3년 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체감 경기, 거시 경제 지표 모든 게 안 좋으니까 당장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이런 민심들이 대파라는 상징을 갖고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이번 선거를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구도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는
이 구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이체 양명주라고 해서 민주당이 설정해 놓은 프레임이 굳이 뭐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체감해 왔고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고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오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를 어제 홍익표 대표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인 선거 쟁점 얘기해보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중에 하나의 변수는 분명 막말일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준혁 후보의 이른바 막말 논란, 또 다른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서도 성적 표현으로 거론을 해서 도산서원까지 화가 났다. 뭐 계속 나옵니다. 자, 이번에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해 성관계 방면에 지존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퇴계 이황의 앞마당에 있는 은행나무가 밤마다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준혁 교수가 들려주는 변방의 역사 2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퇴계 이황 선생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퇴계 이황의 후손들이 화났습니다. 도산서원이 긴급 시국성명을 냈습니다. 이 도산서원이 시국성명 이렇게 긴급하게 내시는 어르신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도산서원 긴급 시국성명은 처음 봤습니다. 근거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은 민족 정신의 스승 퇴계 선생을 모독하는 언어폭력이다. 고향이 퇴계 선생과 같은 이재명 대표가 수수방관하지 않기를 즉시 사퇴시켜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위인 중에 한 명은 또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도대체 이 성적인 표현이 전방위적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화여자 대학교의 이화여대생들, 그리고 또 정조, 부인, 이번엔 퇴계 이황 선생. 도산서원 성명 보셨습니까? 방송하시면서. 예, 봤죠. 아, 도산서원 성명. 예, 예, 예. 아니, 과거에 보셨냐고요? 아니, 과거에요? 아니, 저는 본 적이 없죠. 도산서원 긴급 성명은 나 처음 봤다니까요. 뭐, 유림 측에서는 예. 약간 뭐 시대의 흐름과 관련해서 약간 유교적 측면에서 네. 벗어난 경우에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성명이 있었죠. 이번에도 네. 사퇴 요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사퇴 요구하는 단체가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여성단체, 뭐 이화여대 측. 그렇죠. 그러면 이 김준혁 후보가 이제 너무 이제 검증을 안 거칠 것 같아요. 본인이 역사학자로 자칭 역사학자인데 저는 역사학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거 어떤 뭐 우리가 개념적인 걸 떠나서 이 역사를 연구하는데 역사를 모든 걸 성과 관련돼서 전부 다 연결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승전 다 성과 관련된 거예요. 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뭐 자기가 정조 전문이라고 하잖아요. 정조 전문 역사가라고 하는데 결국 정조도 관련돼서 어떤 성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뭐 연산군에서 마찬가지고 그럼 이 사람 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는 궁금한 측면이 있어요. 뭐 궁금하지 않죠. 이제 뻔하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식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역사 공부 좀 하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그럼 역사 공부에서 우리가 뭐 성관계랄지 이런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 공부입니까? 근데 굉장히 이제 삐뚤어진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서 역사관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적인 이제 뇌피셜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 무엇을 가르쳤을까? 참 학생들 상대로 좀 인터뷰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가관인 것은 이 김준혁 후보의 이 막말이 그냥 뭐 정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별로 선거에 영향이 없다. 그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어떤 생각이 또한 이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구심을 좀 자아내게 해요. 예. 퇴계 이황. 우리 국민들이 참 좋아하는 위인입니다. 1,000원짜리 집회에도 퇴계 이황의 초상을 모실 정도죠. 성리학의 대가라고도 불리는 퇴계 이황. 조선 역사에 있어서 조선 역사의 올바른 철학 논쟁을 만들어낸 인물. 그리고 당대의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해낸 동양의 아리스토텔레스.
예, 비유되는 퇴계 이황에 좋은 점들이 무수히 많은데 퇴계 이황 집 앞에 나무가 흔들릴 정도의 성적인 저급한 표현을 쓴 이유는 도대체 뭘까 궁금합니다. 여성 행정관님 왜 그러신 걸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네. 여성도 스트레스 받는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역사학자라고 하니까 뭐 하는데 저랑 근거들을 뭐 저희가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나요? 아님 그리고 뭐 몇백 년 전 이야기를 나무가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냥 뭐 약간 근거 없이 막 그냥 한 것 같아요. 근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방송에서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 책에 나와 본인 예. 저서에 나와 있는 거고 굉장히 약간 좀 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본인도 뭐 물론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동안에 뭐 사회통념과 뭐 국민 이제 뭐 표현에 맞지 않는 그런 표현들로 죄송하다. 뭐 그래 이 대책한테도 사과하고 다 사과를 했는데요.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뭐 과거 했던 이야기 본인의 저서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계속 이제 뭐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마 곤란할 거예요. 그리고 그 김진영 후보가 사과했을 때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사과하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선거 다 들어가서 사실은 공천 취소라는 게 아마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고 결국 이제 뭐 본인의 사퇴밖에 없는데 그 본인의 사퇴도 본인이 어쨌든 과거에 했던 거고 죄송하다 이렇게 약간 뭐 주장 번복하고 막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뭐 한편에서는 선거 에서 뭐 유권자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민주당 당내에서 나오는 뭐 이런 기류들을 보면은 어쨌든 선거는 치르고 그 이후에 뭔가 이제 계속해서 뭐 이런 주장들을 뭐 수정하지 않고 막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예, 여선홍 행정관님의 굉장히 솔직한 답변이 흥미로웠습니다. 아 나도 잘 모르겠다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발언도 전해드렸습니다. 도산서원이 사퇴하라라는 성명을 냈군요. 이대생 성상납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두둔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 글이 얼른 내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 SNS 글인데요. 이대생들 성상납 발언에 대해서 김준혁 교수를 두둔하는 듯한 얘기를 글을 남겼습니다.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도 결국 이 김준혁 후보자가 밝혔던 이대생 성상납 그 주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두둔하는 것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입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이상한 희한한 성희롱을 국민 상대로 성희롱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침묵해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괜찮다고 합니다. 김준혁의 역사 인식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김준혁의 머릿속을 이 나라에 펼쳐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어렵게 만들어온 성평등의 역사와 품격 있는 사회의 가치를 이걸로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습니까? 이 대표가 올린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두둔하는 듯한 글이 논란이 되자 이 대표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실무자의 실수라는 겁니다. 한 시간 후에 삭제됐는데 이 대표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정하 단장은요.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처참한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삼겹살을 먹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실무자의 실수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실무자의 실수, 박성규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대표가 주로 했던 얘기죠. 문제가 생기면은 아 실무자의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글이 올라왔던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기도 했고 또 그래서 놀랍기도 했죠. 이제까지 굉장히 침묵을 지켜왔었잖아요. 이제까지 그 많은 논란이 있는데도 한 열흘 가까이 그랬다가 내놓은 것이 아 진실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김준혁 후보의 글이 진실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상까지 하나 올렸었죠. 모두가 이 점에서 궁금해요. 여선호 행정관 굉장히 그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했고 우리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갖는 궁금증이 그거거든요. 저런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까도 끝없는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노출되는 불구하고 이 대표는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두둔하고 이번에는 또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두둔할까 이거거든요. 예. 어저께 제가 그 단서를 하나 찾았어요. 뭐냐면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동영상이 뭐냐면은 동영상의 제목이 그거예요. 개명 잼 TV. 아마 이재명 대표의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를 홍보하는 그런 TV 같아요. 거기에 김준혁, 양문석 두 사람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 김준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조는 같이 정치할 사람이 없어서 고통을 받다가 끝내 죽어갔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변호로 문자를 보냈다. 저 김준혁 후보가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정치인을 정조에다 비유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문자를 보냈다. 어떤 문자냐?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여의도에 들어갈 테니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대표가 되기 이틀 전에는 직접 만나서 내가 반드시 다음 대통령을 당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내용이 동영상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 의문이 많이 풀렸죠. 이재명 대표를 위한 노골적인 충성 맹세죠.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는 박광훈이라고 하는 괜찮은 정치인을 내쳐가면서 이 김준혁이라는 사람을 세웠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풀렸고, 두 번째로 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왜 이 김준혁이라는 사람을 끌어안고 가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다 풀렸는데, 아마도 수원정 유권자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증을 가지고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박성규 전 차관님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 동영상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직접 보신 거군요. 예, 어저께 저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실무자의 실수 맞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는 대표 명의 공식 계정들을 네. 직접 관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초경합지를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이런 것도 당의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제 그 이화여대 동문들 400여 명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중에는 물론 김준혁 교수의 얘기를 다 무슨 100% 역사적 사실이다, 공감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었죠. 다만 이제 이 김알란 총장의 친일 행적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이 논란에 휩쓸려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준혁 그 후보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 성인식도 따라한다 이렇게까지 해석될 문제는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도 뭐 역사인식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니었죠. 이런 문제에 역사적 사실 문제까지도 덮여서는 안 된다는 이화여대 동문들의 어떤 뭐 주장, 호소 이런 부분도 이 논쟁에서 가볍게 보지는 말아달라, 이런 취지를 실무자가 판단해서 올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상납 주장까지 동의한다는 건 아니다. 그렇군요. 절대 아니다라는 예. 반박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산서원, 앞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 총동문회, 그리고 또 어디가 있었죠? 사퇴요구가? 여성단체. 아, 유치원. 유치원 들어보시죠. 유치원 당사자와 선생님들에게 친일파란 단어를 쓰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남기는 것입니다. 김준혁 후보는 이 시점에서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사람다움을 지켜가는 것일 것입니다. 선거자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김준혁 후보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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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하면 선관위가 양문숙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본인의 강남 아파트 자산을 일부러 낮게 신고했다라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선관위가 검찰을 고발한 거예요.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31억 2천만 원 매입가격,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라는 것으로 선관위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혐의라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이 이걸 뭐 기소하게 된다면 재판은 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전 내용 자체는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인데 뭐 우리가 선거 그 뭐죠? 팜플렛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허위라는 것이 명백히 돼버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변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이제 실거래가가 있고 공시가가 있거든요. 근데 실거래가도 본인이 한 31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꽤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공시지가인 21억, 그러니까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거래가는 훨씬 더 높을 수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축소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수없이 얘기했지만 대출 사기에다가 뭐 문서 위조에다가 그다음에 뭐 만약에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했다고 하면 위장 세금계산서 발행 거에 대한 부가가치세 위반이랄지 아주 범죄 행위가 뭐 줄줄이 연결돼 있는 거죠. 더군다나 대출 사기라고 한다면 금액이 한 11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것도 금액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선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직을 유죄 판결이 나면 국회의원직을 뭐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근데 저는 뭐 아무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저 정도의 후보가 과연 당선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아무리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와 상관없이 표를 몰아줄지 그렇지 않을지 심판할지 이제 그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XX야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 결국 사과까지 했다는데 어떤 발언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집회하려면 저기서 집회하려면 문재인 죽여! 문재인이한테 에이 도둑놈아! 문재인 죽여야 돼라는 이 발언 야 이거 사실은 양당 모두 다 선거 말조심 시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후보자들의 입조심, 선거 막판 입조심을 시켰는데 문재인 죽여야 돼라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 과격한 발언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너무 심각하다고 보는데요. 선거일이 뭐 2, 3일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후보자의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지 정도까지 봐야 됩니다. 단순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차원을 넘어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또 누구죠? 배현진 의원.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해서 정치권에 대한 혐오 정서의 확대를 위해서는 여야가 자제하자 이런 정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런 정도의 발언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는 혐오 발언이잖아요. 이번 선거에선 적어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것만큼은 자제하자는 정서는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선거 막판에 더군다나 그 지역의 후보께서 공개된 장소에서 저렇게까지 표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뭐 당에서 이게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이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결국 윤영석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윤 후보의 사과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직접 들으라고 했던 발언은 아닙니다. 이후 여하 막론하고 양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사과할 만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입조심하라고 말조심하라고 했는데 선거를 며칠 앞두고 기어이 이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이 후보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 선거를 임하는 겁니까? 본인 지역구에서 본인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 나만 되면 된다 이런 판단? 이기심? 혹은 너무 본인의 지역의 지지에 취해서 좀 이런 겁니까? 뭡니까? 박성기 차관. 예, 흥분한 거죠. 지금은 사실은 후보들은 어디 가서도 다 흥분하게 돼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내뱉는 말이 예정됐지 않고 원고에 들어있지 않은 말이 사실은 본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심에 가까운 말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저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유튜버들을 향해서 같이 이렇게 외쳤다고 얘기하는데 마이크 꺼지고 켜지고 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저건 뭐 100번 얘기해도 잘못한 거 맞고요. 지금 저 페이스북에도 저렇게 간단하게 사과를 했지만 나중에라도 저런 부분들은 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정치 활동하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이지만 찾아가서라도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윤 후보가 직접 문 전 대통령 찾아가서 오늘 같은 동네니까. 예, 나중에라도 좀 예. 해야죠. 사과해야 예. 된다. 예, 예. 민주당에서는요. 강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 성명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문재인 죽여 차마 입에 올리기는 물론 옮겨 적기도 힘든 말이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에게서 나왔습니다. 막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군사독재정당 후에 닿습니다. 정치폭력조직 백골 단원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사건을 벌써 잊었습니까? 당장 발언에 대해 국민과 문재인 전 대통령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이런 발언들이 우리 여선호 행정관 한 번도 스트레스 받게 할 것 같은데 아까 김준혁 후보자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정말 아, 그걸 나한테 물어봐 스트레스 받는데라는 표정이셨어요. 네. 여야 후보 다 지금 막말들이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활동이 상대 정당에서 보기에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든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저 지역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살고 있는 맞습니다. 유권자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죽여야 한다라는 과격한 표현이 이 보수 정당의 어떤 품격과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뭐 국민의힘 또 한동훈 위원장이 강하게 경고 조치를 조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당연히 이제 저 그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윤영수 후보가 지금도 현역 국회의원이거든요. 현역 의원이 현역 의원이시고 지금 양산갑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그곳에 이제 출마하신 분인데 아니 어떻게 모르겠어요. 저런 주장을 한다 저런 주장인가요? 저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평소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 계속 뭐 민주당도 이야기 나왔지만 앞서 뭐 지금 막말로 아니면 뭐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표현으로 이렇게 공천 취소된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다 과거 사례거든요. 근데 이분은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선거 유세 도중에 문재인 죽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이 정도면은 뭐 후보 자격이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큰 문제가 있는 범죄 행위다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 계신 중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김관선 변호사님 네. 이런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 뭐 김준혁 후보 민주당에서 사퇴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수많은 막말들이 나오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 사퇴시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민주당이 군사 독재에 후회답다라면서 백골 단원을 연상시킨다. 당장 사퇴시켜라라고 하는 게 가운데에 계신 국민들 보기에 과연 어떻게 들리실지도 좀 궁금한데 김관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제 군사 독재 후회를 했지 백골 단원은 상관이 없잖아요. 또 그게 어느 때 얘기입니까? 그리고 저게 이제 개인적인 일탈이에요. 막말 자체가. 그래서 본인이 아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마이크가 꺼져 있으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약간 보수층들, 약간 강성 보수층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도 부적절하죠. 아니, 그러니까 아주 부적절한데 네. 이제 본인을 안 들릴 것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는 이제 보수층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진보층에서도 또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찾아보니까 삼선 의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렇게 부적절한 얘기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 사퇴를 하라라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부적절하긴 하지만 저게 지금 이번에 총선을 보면요. 이 막말이 너무 많으니까 웬만한 막말은요. 막말 같이 들리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지금. 이전에 김준혁이랄지 양문석이랄지 정봉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 말은 사퇴해야죠. 저 말 정도 되면. 근데 그보다도 수위가 워낙 높은 막말들이 너무나 활개를 치다 보니까 웬만한 막말은 막말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둔해진 경향이 좀 있다. 그래서 저것도 정말 최고의 막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막말을 섞여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지금 이번 총선에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웬만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아 이게 결국 범죄가 아닌 것처럼 이걸 정당화하는 이제 그런 총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총선이 아니고 이거 완전 낭장판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저런 행위 자체는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가 엑스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지지자를 위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이 승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적대적이 아니라 적을 도와주는 그런 행위죠. 예. 그런가 하면 조국 대표가 야권 200석이 되면 김건희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씨의 법정 출두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 상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조혁신당을 합해서 200석을 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0석이 있으면 김건희 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모두 보게 될 것입니다. 2심에서 실형유죄를 받은 조국 대표가 200석이 되면 이 영부인의 법정 출두를 공약하고 있는 셈과 다름없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정치를 하려는 목적이 누군가를 감옥에 넣기 위해서 혹은 나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 보복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 앵커로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국 흑서의 저자로도 유명했죠. 진보 진영의 지식인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조국을 비판하면서 탈진보를 선언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조국에 대한 신드롬과 김준혁, 양문석, 이상식 후보 예. 이런 후보들에 대한 태도가 맞물려 있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국에 대한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용인이라고 하는 것 민주당의 메시지들을 쭉 보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그렇다는 거거든요. 김준혁, 양문석 내비둬도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민심의 향배에는 영향이 없다. 예. 있더라도 극히 미미하다. 지금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좀먹는 뭐랄까요? 뭐 상당히 뭐 기생충과 같은 뭐 암흑이 퍼지는 그런 네. 뭐 배경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국 대표가 왜 정치를 하려 할까와 관련된 궁금증을 새삼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데 범야권 200석이 되면 김건희 씨의 법정 출두 모습을 볼 수 있다. 라는 발언 우리 박성규 차관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뭐 김건희 씨라고 호칭을 했잖아요. 저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대통령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잖아요. 저건 아니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국 교수가 범법을 저지르고 많은 저 국민들의 정말 지탄을 받는 일을 하고 있지만 조국 교수라고 명칭을 좀 붙여주잖아요. 그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상식에 기반한 합의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지금 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분도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거 맞죠. 흥분은 어떤 상태에서 오냐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오는 거거든요. 저는 정말 그래요. 이제까지 수많은 선거를 치러보고 직접 뛰어보기도 했지만 이런 선거 처음이거든요. 수많은 범법자들. 그리고 비도덕적 파렴치한들이 지금 한바탕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제가 정말 놀랍는 것은 그런 범법자들 이른바 비양심적 비도덕적 파렴치한들에게도 많은 국민들이 환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다음 단계부터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 공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말조심할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행동조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젠 다 나간다고 할 것 같죠. 저는 어저께 보니까는 저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다 경고장을 던져야 된다 이 얘기하는데 저는 상당 부분 윤석열 정부가 경고장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한 부분이 있었고 무능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요. 윤석열 정부가 경고장을 받아야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레드카드를 받아서 퇴장을 당해야 할 사람이에요. 조국 대표 레드카드 받아서 퇴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겼고 그걸 가지고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다고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는 이 현실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지금 180석 가지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가는 길을 사사건건 막아나섰지 않습니까? 그래 툭하면 특검한다 그랬고 툭하면 국정조사하고 또 툭하면은 해임안 내가지고 가는 길들 막아놓고 그랬다가 해임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당 때는 안 하던 방송법 개정한다고 밀어붙이고 노란봉투법 개정한다고 밀어붙이고 일부러 싸움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통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가게 상당 부분 막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은 국정이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는 윤석열 정부 책임 당연히 있죠. 그러나 거대 야당 180석 야당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는 똑같이 책임을 늦게 하는 것이 마땅하죠. 저는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내일 투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지도자 그리고 위험한 정치꾼들은요.
국민들의 건망증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성장하고 더 힘을 키워간다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일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용서하고 그리고 그냥 편에 매몰돼가지고 환호성을 지르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번 선거가 지나더라도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 조기현 부위원장의 반론도 청해 듣겠습니다. 저 말씀이 나온 맥락은 한동훈 위원장이 엊그저께 200석 얘기를 하면서 범야권 200석이 되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하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성립될 수 없는 얘기다를 하면서 200석의 의미를 강조한 얘기인데 그 연결시켜 보면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180석 가까이를 갖고 있었지만 번번이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주요 법안들이 좌초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거를 이제 더 진행시켰을 경우에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건데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공정과 상식 법치를 얘기해왔지만 그게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보면 뭐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당의 후보들 가운데 직전에 특별 사면을 거쳐서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출국 금지된 분들이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정부가 공정과 상식 법치를 얘기한 정부가 2년 동안 그렇게 해왔느냐에 대한 상징적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범야가 제대로 그 정도의 의석을 갖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이렇게 국민들 다수가 생각하는 불공정을 시장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 공의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총선 빅매치입니다. 총선은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빅매치가 뭘지 궁금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총선 빅매치 D-1 드디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입니다. 오늘의 빅매치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척척척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저열졸열 한 비대위원장은 척으로 라임을 맞췄고요. 이재명 대표는 열로 라임을 맞췄네요. 라임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척척척부터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희는 진짜 일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일하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하지 않겠습니다. 검사인 척하지 않겠습니다. 위급 환자인 척해서 헬기 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밀어붙입니다. 척척척은 그거였군요. 일하는 척, 삼겹살 먹은 척, 검사인 척. 검사인 척은 검사사칭. 그리고 환자인 척 이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저열졸열은 어떤 발언인지도 같이 들어보시죠. 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니까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활용해서 각종 색선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오늘 아침에도 겪은 거고 제가 현장에서 유세할 때마다 겪는 일인데 정말로 시비를 많이 걸어요. 저는 여러 차례 이제 선거를 경험해봤습니다만 이 정부를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말하기도 좀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졸렬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열하다, 졸렬하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그 척척척. 이 대표의 이 발언, 이라는 척했네 발언도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일하는 척 했네. 아, 머리야. 머리 너무 아파. 잘 부탁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일하는 척 했네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하는 척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며 비판을 한 건데 일하는 척 했네가 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 앞에 뭔가를 달라라고 보좌관한테 하는데 보좌관에게 농담 삼아서 아유 무슨 보좌관 일하는 척 했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아 내가 간만에 유권자들 앞에서 일하는 척 했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농담 삼아서 아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고 간만에 일했네 뭐 이런 표현입니까? 아니면 정말 일한 척한 겁니까?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한 이 얘기가 다 맞는다 하더라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본인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 내가 뭐 당대표인데 나는 당연히 당선이 될 거고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쉬운데 아이고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척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아마 그 안에 들었을 때 저 카메라가 생방송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저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습관적으로 이게 나온 거예요. 옆에 아마 수행비서 같은데 옆에다 아, 오랜만에 일하는 척 했네. 아, 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진짜 얼굴이 뭐냐는 거죠. 카메라가 비쳤을 때 하고 카메라 비추지 않았을 때 이거 어느 게 진짜냐. 이거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아니냐.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저열 졸렬하게 선거운동한다고. 아 본인이 굉장히 저열하고 졸렬을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냥 쇼하고 왔다가 차 들어와서는 아 일한 척 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쇼하려니까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리고 아,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처럼 품격 있게 하라. 아 저게 품격 있는 행동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옹호할 수 있죠. 아 그냥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아 그런 취지가 아니었으면 어떤 취지였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지금 동영상이 많이 퍼져나가는데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가 아 일하는 척을 어떤 의미로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말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일하는 척의 의미에 대해서 그건 본인 인정하는 거죠. 저 정도면 왜냐하면 더 이상 변명할 게 없어요. 제3자를 핑계댈 수도 없고 혼자 들어오자마자 앉아가지고 한 소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게 이재명의 본성이고 인성이고 본인의 근본적인 걸 나타내는 아주 짧지만 뭐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관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말씀드리겠고 이런 여당의 비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저열하고 졸렬하다라고 좀 비판을 한 셈인데 여수동 행정관님. 네, 그럼 방금 나온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석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척했는가 앵커께서 다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의미에서 한 건지 저 짧은 영상만 가지고는 해석하기 불가능하다. 저게 영상만 보더라도 앞에 그 보좌진께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자기 본인이 아니라 앞에 보좌진 이야기인지 그리고 저 영상만 보더라도 하루 종일 선거 유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밤늦게까지 유세해가지고 차를 탄 장면인데 거기서 뭐 일하는 척했네가 당연히 이제 지금 선거 때 선거 유세하는 게 일하는 거잖아요. 그럼 일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한 거죠. 네, 일하는 척했는가가 사실 해석이 불가능한데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를 그냥 아예 현미경으로 너무 관찰하면서 아예 이재명 대표 유튜브만 보는 것처럼 계속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이제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가 뭐 했네 저 했네 이건 아니다 저 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재명 대표의 되게 사사로운 사사건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선거 전략에 큰 무슨 도움이 될까 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본인의 약간 성향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일 때 모든 야당 국회의원들과 굉장히 말싸움해서 굉장히 다 뭐 말싸움을 하시면서 뭐 어찌됐든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전략 차원이 아니라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척척척 저열 졸렬 결국은 같은 내용 지점에서 양당 대표들이 서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척척척의 두 번째는 소고기 먹고 삼겹살 먹은 척. 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판한 겁니다. 원희룡 후보와 그 식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 장소는요. 한 달 전에 이중환 혁신위원장도 모셔서 식사를 했던 저희로서는 중앙당이나 개양 외부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분이 모시던 장소입니다. 아마 그걸 알고 여기 뭐 다른 분이 오셨는지 말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록을 다 보시면 저희로서는 개양에 뿌리박고 여기에서 정직한 정치를 이끌어내고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큰 유서가 깊이 남아있는 그러한 식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했습니다. 저의 단골이기도 하고요.
아, 원희룡 후보는 이거 나 아는 식당이다, 단골이다 라고 찾아간 건데 뭔가 좀 그 삼겹살 사르르 요 논란을 좀 부각하기 위한 정치 캠페인으로도 보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서 제일 입장이 곤란한 게 식당 사장님일 것 같습니다. 식당 사장님이요? 영업에 크게 도움될 것 같지도 않고요. 요란 말하고 소란 말한데 선거 유세 중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찾아가죠. 일부러 일정 중에. 그래서 거기 식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뭐 이렇게 겸사겸사 하는 건데 뭐 이걸 어떤 척 논란도 이렇게까지 확대시킬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벌써 20몇 년째 대중정치인입니다. 어떤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뭔가를 연출할 필요가 없어요. 전 국민이 알잖아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서민 코스프레가 왜 필요합니까? 삼겹살을 먹으면 서민 같고 거기서 소고기는 몰래 먹어야 내가 특권층 아닌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식당까지 찾아가는 이 바쁜 일정에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주말을 넘어서 선거 4일 전 주말 일정에 모든 메시지와 일정을 지금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여선홍 행정관 말대로 지금 도움이 될까?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윤 정권에 경고장을 던져야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여러분 옐로 카드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4월 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 카드입니다. 옐로 카드를 줬는데도 계속 반칙을 하면 언젠가는 레드 카드를 줘야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범야권이 200석을 가지게 되면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것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00석을 가지고 뭘 할 것 같습니까?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겁니다. 200석 가지고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저분들의 문제는 우리의 상식에 하방 경직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이 설마라고 하던 걸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서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면도 국회 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헌 저지선만은 막아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데 좀 일종의 결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200석 생각도 않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200석을 가지면 뭐 못할 짓이 없다고 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까지 뭐 사면도 이제 국회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사면 스스로 사면 뭐 이런 얘기 이재명 대표는 투표용지가 옐로 카드다라는 정권 심판론 부각.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 우리 200석 한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 선거 판세에 대한 얘기 나눠봤잖아요. 박성기 전 대변인께서는 차관도 하셨고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으니까 광진갑, 동작을, 중성동, 양천갑, 도봉갑 등등등등등 저희가 뭐 한 대석 다섯 곳만 뽑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이 여론조사 막판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경합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의 공통점은 여론조사를 거듭할수록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내로 나온다라는 것. 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흐름이고 추세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합지가 60곳인데 한쪽이 200석. 그러려면 이른바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이나 뭐 네. 다른 새로운 미래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80석, 90석 이렇게 된다는 건데 역대 선거 결과 보셨을 텐데 그럴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 확률 없죠. 그럴 확률 없죠. 왜냐하면은 200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한 대로 개헌을 하고 또 개헌을 통해 가지고 뭐 개헌이라는 건 헌법을 바꾸면서 헌법 속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사면도 가능하지요. 지금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사면권도 국회에 줄 수 있는 것도 개헌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200석을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식을 좀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지금 180석 상태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더 많은 의석이 가져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거는 국정을 정말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까지 봅니다. 과반을 넘는 의석들은 지금까지 저 선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있어 왔어요. 일당은 과반을 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죠. 그러나 과반을 넘으면은 151석은 중요하지만 151석이 160석이나 170석이나 150석이나 똑같은 효과예요. 그 과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개헌 저지선까지 넘어가는 건 다른 차원이고, 이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시작할 때는 국민의힘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선거. 그랬다가 야당이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새롭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힘을 얻어가던 선거. 그 과정이 황상무, 이종석 대사 문제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간 선거인데 그 과정에서 좀 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선거 끝난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진다고 하더라도 120석 정도 이상을 가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 개인은 나는 승리라고 보거든요. 이제까지 선거 직전에는 저 상황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때는 정말 200석 줄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현명한 유권자들은 적어도 지난번 코로나 상황처럼, 또 코로나 상황 직전에 풀렸던 전 국민 그 지원금의 그 영향을 받을 그런 상황이 없는 지금의 예. 여건에서는 그 정도로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확실히 좀 아까 조기영 부위원장님이 분석한 민주당 판세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지난주와는 양당이 예상하고 있는 판세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 정당이 과반을 하느냐 못하느냐, 200석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훨씬 좀 줄어든 과반을 넘느냐 과반을 저지하느냐 예 문제로 선거 막판 양당의 관심사가 모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루입니다. 양당에게는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의 피날레 유세 전략은 뭘까요? 이재명 개양, 한동훈 청계광장, 피날레 유세. 그리고 민주당의 마지막 피날레 유세지는 용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용산 앞 광장 이후 개양을로 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은 용산이고요. 이 대표의 마지막 유세지는 본인의 지역구 개양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 아, 저희 채널A 오픈스튜디오 바로 앞으로 오는군요. 이곳에서 오늘 마지막 자정까지 하죠. 양당이 자정까지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아, 조국 대표도 광화문 광장으로 오는군요. 총선 마지막 유세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를 좀 전략을 분석해 본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용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청계광장. 어떤 전략이 좀 다를까요? 일단요, 이제 지역이 서울이라는 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제 서울에서 몇 수를 얻느냐에 따라서 과반을 갖느냐 못 갖느냐,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광화문, 저 용산역 광장을 선택한 이유가 지금 용산은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아, 대통령실을 그러니까 겨는 거군요. 정권 심판의 의미를 이제 두는 거죠. 원래 그날 총선 시작하는 날도 그 용산역 광장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이제 청계천에서 하는데 이제 청계천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서울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서울에 중점을 두고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건 이제 일종의 피날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고, 내일 투표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투표 전까지 어떤 국민의힘이랄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피날레 자체가 영향이 있든 없든
뭐 마지막까지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이제는 거의 투표할 사람들은 이제 마음은 정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박빙 지역 뭐 60곳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 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 있고 오늘 아마 피날레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방송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또 방송에 다 방송이 다 될 거고 거기서 이제 가장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아마 양당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메시지에 의해서 또 약간 유동층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설사 투표자의 마음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피날레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제3지대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총괄선대위원장 오영환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거대 양당 극한 대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5석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0년 역사를 민주당이 지켜온 그런 가치, 또 정의와 공정 이런 것들을 소신 있게 지킬 수 있는 민주 세력의 작은 가능성, 마지막 시한만큼은 반드시 남겨달라고 마지막까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유세장의 이 대표 부모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힘들지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들이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눈물을 삼키고 돌아서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혼자 한 3시간을 울었습니다. 우리 준석 일을 맡겨주시면 열심히 할 겁니다. 자기 책임을 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부모님이 또 지원 유세를 나왔군요. 이례적인 그 장면입니다. 각 경합지 60곳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최종 결과가 달려있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일 꼭 투표하시기를 호소 부탁드리고요. 저희 김진애 도지구쇼는요. 내일 총선 특집으로 무려 3시간을 쉬지 않고 생방송으로 총선 날 아침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A에서는요. 도지구 3시간 뉴스A 라이브도 특집방송, 뉴스톱10도 특집방송으로 모두 다 연장방송을 합니다. 채널A는 쉬지 않고 내일 총선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4시 50분 저희 채널A가 이곳 청계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무대로 한 아주 특별한 개표방송을 준비했습니다. 4시 50분부터 개표방송 1부가 생방송 시작됩니다. 제가 개표방송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주요 격전지에 채널A가 단독으로 실시한 예측 조사 결과도 선거가 끝난 후 저희 채널A 개표방송에서 전격 발표합니다. 많은 기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애 도지구쇼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는 김진애 더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